가까이 붙어. 근데 왜 큰 소리가? 지금 아시고 있는 거죠? 어떤 안건 가지고 주로 얘기하셨어요? 나중에 취재해요.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유방전 한다니까. 지도부 전원 지역 출마에 대해서는 합의하셨다는 거 맞아요? 그건 뭐 논의도 안 됐고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 드릴게요. 대표님 일단 들어가시고. 일단요, 저희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고, 지금, 오늘 안건에 대해서 다 일방적으로 계속 처리를 하자고 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일 건인데, 제가, 했던 쟁점은 딱 간단합니다. 선거 캠페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포괄임은 없다. 그 선거 운동 전체를 다 누가 이준석 개인한테 맡기는 거는 그건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어떠한 업무를 맡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라. 없어요. 다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책 결정권을 위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민주정당에서 최고위에서 정책을 검토도 안 해보고 어떻게 개인한테 다 이거 위임하냐. 선거가 바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한 건 뭐가 다릅니까? 최고위도 필요도 없고 다 전두환한테 나라 운명을 맡겨달라. 우리가 그런 비민주적인 반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교별은 신별 진행되고 이게 핵심이고요. 일단 나머지 좀 검토를 해볼게요. 우리 차가 어디 갔지? 합당 무산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아니요. 내가 지금 여기가 아니구나. 차를 안 갔다는 거. 첫 번째 의결사항은 그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 위임의 건입니다. 총선의 그 승리를 위한 선거 캠페인 그리고 선거 정책 결정권을 신속성과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고위의 권한을 위임하여 이준석 당대표가 공동정책위 위장과 협의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원자격 심사위원회 설치의 건입니다. 통합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강정책에 반하거나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한 입당 심사를 실시할 당원자격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양당에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모든 분이 찬성해서 의결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앙당 산하 기구 신설의 건인데요. 중앙당 산하에 4대 위기 전략센터를 신설하고 센터장으로 이원우 국회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양극화 위기, 인구 소멸 위기, 지방 소멸 위기, 기후 위기 등 4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당 산하에서 4대 위기 전략센터를 신설,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은 정무직 당직자 임명의 건인데요. 정책위 산하 정책기획실장으로 한 분을 임명했고 국민소통위원장으로 홍서윤 씨를 임명했습니다. 표결은 전부 다 참석까지 하셨나요? 왠지 지금 김동민이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순서를 4번 의결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의결만,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 위임의 것만 두 분이 나가시고 나머지 분들이 표결했고 나머지는 모두 다 찬성하는 의결을 마쳤습니다. 방금 전에 김동민 의원께서 지금 당 상황이 이준석의 사당화된 비판을 했는지 어떤 맥락인지 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에서 큰 소리가 나다보니까 사당화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셨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소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지도부와 그리고 실무자끼리 소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해되는 부분이라고 어떤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추후에 이준석 대표께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건에 대해서 두분이 나가신 것을 반대하신다. 네, 우려하시는 바가 있어서 반대 의견 주시고 나가셨습니다. 개혁신당은 한 차례 취소된 최고위원 회의를 오늘 오전 열고 내부 갈등에 대한 수습 방안을 논의합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이준석 공동대표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총선 지휘권과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 문제입니다. 이낙연 공동대표 측은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낙연 대표라며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정권을 준다면 이낙연 대표에게 줘야 돼요. 이준석 대표가 공직 후보자 추천이나 당직 임명의 가능성은 없다고 한 배복주 전 부대표의 입당 문제도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배복주 전 부대표 역시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곧장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등 활동을 거론하며 합당은 개혁신당 중심이라고 반발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